시즈키 라면만 먹는 난 레전드. 사진 찍고 이제 라면 먹으려고. 저녁을 안 먹었어. 내일은 밥 먹자. 물린다 슬슬. 물이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됐어. 아까 물 뜨거운 물 버렸는데 이럴 거면 이럴 줄 알았으면 버리지 말고. 다시 끓여야 되잖아. 짤 것 같아. 맛이 없어. 다행히 짜진 않네. 남은 생라면까지 다 부어버렸어. 좀 조금 짜긴 한데 물 좀 살짝 부자. 그럼 될 것 같아. 여기 올려놓은 방수 상자가 떨어져가지고 부서졌어요.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벽살라서 여긴 테이프 붙이다가 안 돼서 순간접착제로 붙였고요. 돈이 아깝네. 조명등이랑 직접 만든 이거 주점 지점토로 만든 트레이 이것도 이제 올려뒀고요. 꺼내갖고 깨질까봐 겁나 저런 거 조심해. 그리고 재미소다 이펠 사과맛 드디어 마지막 먹는데 아까 솔직히 그냥 아이고 얼음 없이 조금 마셨거든요. 그 따져있는데 사과맛이 상큼해서 맛있었어. 레드애플이라서 그냥 사과라고 하는데 레드애플은 뭐야? 청사과가 아니라는 뜻인가? 얼음 가득하고 싶었는데 밖에서 눈치 보여 얼음 시끄러운 거 꺼내는데 그냥 갖고 왔어. 여긴 안 떨어지겠지? 여기도 좀 아슬아슬한데 옆으로 떨어지니까 좀 떨어져도 열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좀 낫긴 하네. 기울여졌어. 시원하다. 이제 박스 좀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. 떨어졌어. 상자가 무거워서 자꾸 떨어지나봐. 스트레스 받아. 바닥에 떨어져서 결국 이쪽으로 옮겼어요. 떨어질까봐 무서운데 위에 거 떨어져갖고 다시 위로 올렸거든요. 난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무서워. 유리 쪽이라 유리 쪽에 떨어져서 큰일 나거든요. 안 떨어지고 그려가지고 떨어져서 같은데 박살이 났어. 슬슬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긴 두 개만 했어요. 그냥 어차피 떨어져가지고 뭘 안 먹었는데 배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사왔어. 지픽 단팥빵 이거 먹으려고 못 마실까봐 오늘도 사왔지. 사실 팥빵을 살까 생크림빵 살까 망설였는데 진짜 부드럽고 생크림만큼 맛있어. 단팥이 오늘따라 좀 땡기고 먹고 싶더라고요. 저녁에 이거랑 좀 조촐하죠? 그래도 팥이 너무 먹고 싶었어. 맛있고 부드러워. 좋아. 오랜만에 빵 먹고 싶었어. 되게 맛있다. 빵 오랜만에 먹으니까. 먹고 싶을 때 사람은 뭘 먹어야 돼. 맛있어요. 저는 굶어서 더 배고파서 더 엄청 맛있어. 배고파. 빨리 먹어. 저녁을 또 빵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요? 뭐 틈새나면 편의점에 사온 거랑 메뉴김치에 구운 계란 두 개. 이렇게라도 먹어야지. 맛있겠다. 사실 라면을 먹으면 좀 질리고 물리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. 슬퍼가지고 이거라도 먹어야지. 좀 질리긴 한데 배고프니까 다 맛있을 것 같아. 또 매운 거 사왔거든요. 일부러 맛나게 먹고 약 먹고 자겠습니다. 사실 아까 빵 먹을 때는 얼음 없이 그냥 먹었거든요. 근데 목 막혔을 때 시원한 거 먹고 싶잖아요. 보통 질리고 막 이러면. 그래서 얼음 드니까 타왔어. 골라는 양이 너무 적었어서 비몽차. 이제 거의 다 먹어서 얼마 안 남은 게 너무 아쉬워. 샀던 간식통 기억하시죠? 갑자기 간식이 먹고 싶어서 꺼냈어.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밀봉을 잘, 밀폐 잘 해놔가지고 괜찮아. 벌레도 안 생기고 진짜 맛있어. 이거 치즈예요. 일단 먹은 김에 빼빼로 좀 건져 먹었고 오마이봉도 먹고 싶어서 치즈 맛. 맛있는데? 밑에 있는 것까지 좀 먹으면 될 것 같아. 내가 좋아하는 맛이 밖에 없어. 아초 치즈 소스. 새 거 뜯은 건데 다행히 벌레가 안 생겼네요. 냉장고에 넣어놔서 딱 그래도. 녹으면 진짜 맛이 없더라고. 그래서 좀 차갑게 먹어야 맛있어. 기름기. 나는 마초를 치즈를 잘해놔서 벌레가 안 생겼거든. 바삭바삭 할 거예요. 맛있게 먹고 냉장고도 판 거 새로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엄청 맛있겠죠. 약간 눅눅한데 맛있어. 역시 아침에 소스 맛 대박. 나 진짜 많이 남았다 생각했는데 금방 먹을 것 같아.
찔리 맛있어. 스튜디오 조명 없이 그냥 자연광 햇빛으로 사진을 찍어서 며칠간 고생했는데 드디어 원하는 구도를 찍었어요. 다행이다, 그쵸? 엄마가 김밥 한 줄 싸놓고 주무셔가지고 이걸 아침으로 먹을 거예요. 빨간 파프리카 하나 먹었는데도 맛있더라고요. 참치김밥인 것 같죠? 불키면 되게 맛있게 돼 있잖아요. 제 아침이에요. 배고파가지고 비홍차도 가득 따랐고 얼음에다가 미키마우스 완전 맛있겠죠? 맛나게 즐겨보겠습니다. 냠냠. 맛있어. 엄마가 만든 직접 만든 거라 튀김에 그리고 오이 고추가 바삭바삭 맛있어. 어릴 땐 엄마 고추를 안 넣으셨는데 어려가지고 지금은 커서 넣으시나 봐요. 근데 바삭바삭 식감 되게 맛있어요. 맛있어 진짜. 파프리카도 그렇고 약간 매콤하고 맛있어. 좋아. 참치도 짱 맛있어. 김이랑 밥까지 역시 김밥 최고.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엄청 맛있다.